이번 영상은 2021년 11월 24일 촬영 영상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가 없던 때의 영상입니다. 현재 귀국 시 10일 격리는 없어졌지만 현재 상황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잘 수도 있고요. 어플 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왔는데 일단 그만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이번에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앉은 좌석은 51C고요. 원래 옆에 51D 앉았었는데 바로 옆으로 옮겼네요. 여기 아무도 안 타면 눕코노미석 할 것 같습니다. 눕코노미가 되길. 다행히 승객들은 더 타지 않았고 저는 팔걸이를 다 올렸습니다. 잘 시간입니다. 그리고 눕코노미가 개장했어요. 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착해서 내렸는데요. 일단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아마 이 앞에서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비행기 안에서는 건강상태 질문서랑 세관신고서만 줬는데 나가니까 특별검역신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승객이 검역관리대 앞에 서서 신고서 작성을 하고 검역체크를 했습니다. 이때 PCR 음성확인서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함께 보여드리는데 확인이 되면 바로 여권에 스티커 두 장을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엄청 빨리 끝났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는 진짜 어플 까는 것도 확인하고 직접 전화 걸어서 이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었는데 지금 검역에서 백신 맞은 거랑 그리고 음성 확인된 거 확인서 있으니까 바로 스티커 두 개 붙여주면서 그냥 프리패스로 예전하고 똑같이 가네요. 그리고 뭐 종이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어플 깔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찾는데 가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역시 한국은 지금 겁나 빨리 나옵니다. 진짜 맨 처음에 방콕 떨어졌을 때는 수속 밟고 막 거의 한 10분 넘었을 때 그제서야 막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엄청 빠릅니다. 벌써 올라오고 있죠? 제가 거의 1번인데 승객도 얼마 없어서 바로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저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충족시 격리를 면제되고 보면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 종이 또는 이거는 그건데? 후부? 그리고 일단 1일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검역 단계에서 어쩌고 뭐 앱 까는 게 없는데요? 일단은 그냥
1일차에 PCR 검사 받고 6, 7일차에 PCR 검사 받고 이게 끝인데요? 앱을 깔라니 앱도 이제 안 하네? 원래 격리 면제 대상자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자가진단 앱을 다운받고 입국 1일차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지우고 자가진단 앱만 설치한 상태에서 격리 없이 생활을 하다가 7일차에 한 번 더 PCR 검사를 받고 다시 음성이 나오면 자가진단 앱까지 삭제하면서 완전 격리가 해제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아무 어플도 깔지 않더라고요. 그냥 끝인가 봐요. 사람보다도 짐이 더 빨리 나온 한국.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 간단해진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 PCR 검사도 받았고 받았을 때 음성이 나왔고 예방접종도 완료한 사람이면 여기 여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거 있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앱을 설치해라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오늘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내일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는 풀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6에서 7일 됐을 때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음성이 또 나오면 그때 완전히 풀리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지금 뭐 영하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태국 갈 때 입었었던 긴팔, 긴바지, 뭐 바람막이 이런 거 다 입고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영상은 끝내겠죠? 뭐 집에 가는 것까지 굳이? 뭐 집에 가는 것까지 굳이? 뭐 집에 가는 것까지 굳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공항철도 타러 왔는데요. 저기 안내 데스크에 여권 여기 이 스티커 두 개 붙어있는 여권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항철도 탈 수 있다는 표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공항철도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와, 출근 시간에 공항철도 처음 타봤는데 인천의 계양역, 5호선과 9호선의 김포공항 마곡나루역에서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 지옥철이더라고요. DMC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움직일 틈이 아예 없어서 몸으로 다 밀치고 간신히 내렸습니다. 해외 입국자이고 아직 PCR 검사도 안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태국 여행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은 또 어디가 될까요? 여행 정보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행하는 직장인 테디였습니다. 안녕.